오늘 호세아서 13장,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개와 이슬같이 또 죽정이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맹수를 보내서 찢어놓겠다. 제적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세고 왕성한 지파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리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교만해지고 그 마음이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죠. 이제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또 그 지파는 위에다가 두 개의 단을 세워요. 북쪽에다 하나, 남쪽에다 하나.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질돼가지고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또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진노의 말씀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14장에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지금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4장의 말씀 지금까지 또 받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애타는 그 심정이 느껴졌습니까? 그래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도 또 사랑할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힘입어서 잘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만 은혜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이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아, 이 죄악이, 이 교만이, 욕심이 나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원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죄와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백성들로 요구하세요.
하게 하십니다. 직접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고쳐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버리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앞에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려 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빼앗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죄가 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꽃이, 나무가 열매 맺고 또 꽃이 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 나리꽃처럼 백합꽃처럼 꽃이 필 것이다. 백합목처럼 뿌리를 굳게 내리고 견고하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게 하겠다. 가지가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유명해질 것이다. 풍요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생길 것이다. 의인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살겠지만 죄인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정직한 의인은 알게 될 것이고 죄인은 어쩐다는 거예요? 말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응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마음을,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늘 그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 더 번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릴 것이고 악하고 계속 죄악에 머물러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또 어려움이 돼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부담이 돼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답을 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소유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내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또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지 않고
내 교만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래요. 가다가 잘못된 길을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안군 송정리 송정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는 학교를 한 4km 정도를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1학년 걸음으로 한 35분에서 40분 초등학교 1학년 걸음으로 걸어야지만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멀고 무서우니까 차를 타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왔거든요. 시골에 있으면서 유치원을 못 갔어요. 글씨를 못 댔어요. 숫자도 못 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두 번 가르쳐줬는데 친구들하고 장난하다가 표진받도 못 보고 번호도 못 보고 버스를 그 방향이니까 얼른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한참을 가는데 내가 봤던 기억했던 학교 건물이며 교회 십자가며 지붕 색깔들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막 하염없이 벌판을 길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아 뭔가 이상하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서 버스가 간 길을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서 나오는데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또 버스 잘못 탔다고 또 말하기는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밤새 걸었어요. 이제 하루 내내 한나절을 걸어서 한 뭐 지금 가보니까 한 5, 6km 정도 길을 걸어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큰 길만 따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집 전화번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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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뭐 미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안 되겠으니까 밤이 캄캄해지고 어두우니까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창피해도. 그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번호를 내가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막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이제 집에 전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잘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부족했어, 용서해 주시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